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테일러 모델 중에 많은 분들이 꿈의 기타로 생각하시기도 하는 914C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테일러의 900번대 시리즈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번호로 이루어지는 테일러의 스탠다드 라인업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그런 라인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GA 바디의 이 914C가 가장 인기가 많죠. 다른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914C도 V클래스가 정식으로 발표가 되면서 뭐 디자인이나 그러면서 아주 살짝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내부에는 큰 변화가 있었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이 나무 조합은 원래 알고 계시던 그대로예요. 시트카 스프루스 상판에 이제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른 기타 설명드릴 때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테일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통기타들의 기본적인 상판은 이제 이렇게 커다란 X자가 축이 되는 그 X브레이싱이라고 하는데 테일러에서 기존의 설계를 완전히 바꾼 이 V클래스 여기 이렇게 딱 두 줄에 큰 뼈대가 있는 그런 V클래스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테일러와도 소리 성향이 약간 달라졌고 여타 수많은 X브레이싱을 사용하는 기타들과는 좀 완전히 결이 다른 느낌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 V클래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스탠다드 라인업의 최상위 시리즈답게 이제 장식도 좀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운드홀부터 보면 이 사운드홀 안쪽에 이렇게 까만색 선이 붙어 있는데 이것도 에보니로 사운드홀 자체를 장식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고급 기타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로젯이라고 하는 사운드홀 옆에 있는 이 장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섯 겹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안쪽부터 에보니, 코아, 그리고 자개, 또 코아, 에보니 이렇게 다섯 겹의 화려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개는 테일러에 발표된 스펙을 보면 파우아라고 써 있는데 저도 처음 보는 용어라 검색을 해봤더니 뉴질랜드 쪽에서 나는 건데 거의 이 청자개와 같은 의미 아니면 약간 다른 종류의 청자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모양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아발론 청자개랑 아주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 바디 바인딩도 이제 에보니로 까만색 에보니로 되어 있고요. 목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시커먼색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결이 보이는 부분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점은 이쪽에 이렇게 베벨 담레스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른 브랜드 것처럼 막 이렇게 급격하게 각도가 막 45도로 깎여 있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정말 이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은 정도 그런 느낌의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판에 퍼플링이라고 하는 바인딩 안쪽에 있는 이 상판 장식 얘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바깥쪽에 이제 바인딩 에보니 바인딩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이제 까만색 선을 하나 심어놨고 그 위에 코아 또 파우와 자개 그리고 또 코아 그리고 바깥쪽에 이제 에보니 바인딩 이렇게 해서 이 로젯이랑 비슷하게 까만색 코아의 갈색 자개 또 코아 갈색 그 다음 까만색 이렇게 반복되게 이런 식으로 통일되게 장식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장식이 이 지판 테두리까지 이렇게 삥 둘러서 화려하게 되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측판과 후판은 좀 장식이 그나마 심플한 편인데 이 말씀드린 에보니 바인딩 주변으로 코어 선이 하나씩만 이렇게 박혀 있어요. 여기까지 자개가 박혀 있진 않고요. 좀 더 심플하게 단아한 느낌으로 이렇게 코어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릿지와 지판은 테일러 거의 전 모델 공통으로 에보니 사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 핀도 에보니입니다. 그리고 이 새들과 너트가 있죠. 이 새들은 한 2014년, 15년 이때쯤부터 엑스브레이싱 때였는데 그때도 이제 엑스브레이싱 중에 뉴 디자인 이렇게 발표하면서 개편된 모델들부터는 다 이제 마이카르타가 장착돼서 나왔었죠. 지금은 거의 전 모델에 역시 마이카르타 새들이 장착돼 있고요. 너트는 새들이 마이카르타로 바뀌고 난 뒤에 상위 모델들은 다 이제 터스크 너트가 되어 있었는데 V클래스로 바뀌면서 너트들이 다 공통적으로 블랙 그라파이트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만색 블랙 그라파이트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4개 이 헤드에 붙어있는 무늬목이죠. 이 헤드 플레이트도 옛날에는 상위 모델들 다 이제 인디언 로즈우드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뭐 V클래스나 그런 것보다 더 이전에 사이티스 이후에 인디언 로즈우드 사용에 좀 제한이 걸리면서 다 에보니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헤드플레이트도 에보니고요. 헤드에 보시면 이 뒷면에도 이렇게 헤드플레이트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고급 기타에서나 볼 수 있는 앞뒤 느낌이 좀
좀 되게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보니 바인딩에 안에 코어 선이 들어있는 이측 코판부터 연결되어 오는 그 장식이 지판 헤드까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900번대는 아까 뒷면 보셨을 때 보셨겠지만 이 금색의 헤드머신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뭐 고급 헤드머신으로 유명한 고토사의 21대 1 기어비를 가진 그런 고급 헤드머신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테일러를 선택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인 이 ESP겁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다 ES2 신형 방식의 ES2 비겁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ESP겁 특유의 이 컨트롤 노브 3개가 이쪽에 붙어 있고요. 저음, 고음, 볼륨 요 노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V클래스가 되면서 테일러도 소리 자체가 좀 느낌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테일러 쪽에서 강조하는 V클래스 개발의 모토는 큰 볼륨과 그 서스테인 사이의 균형, 최적의 균형을 찾는 게 목표였다고 해요. 그래서 딱 쳐보시면 확실히 성량이 예전의 모델들보다 확 트여서 소리가 팍 튀어나오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서스테인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건 이렇게 좀 하이 포지션 같은 데 올라와서 쳐도 음이 이렇게 잠깐 울리고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상당히 음이 오래 지속되는 그런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V클래스 와서 제가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보통 기타는 구조상 음이 완전히 정확하게 맞기가 어려워요. 모든 위치에서 음이 다 아주 정확하게 나오기가 어려운데 V클래스로 들어오면서 이 음 정확도가 아주 높아졌어요. 그래서 개방현을 베이스로 치고 이 하이 포지션에서 코드를 친다든가 그런 식의 플레이에서도 음이 틀어지는 느낌이 거의 없이 피치에 민감하신 분들은 참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가끔은 들으면서 기타가 원래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는 악기였나 싶을 정도로 좀 어색할 정도로 음이 너무 딱 맞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네, 소리를 생각해보면 테일러는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밝고 화사한 느낌의 정말 찰랑찰랑한 느낌의 그런 이쁜 소리를 내는 기타다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의 이 V클래스 소리는 예전에 좀 그 어떻게 보면 날카롭다라고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소리에서 조금은 중음역대로 밸런스가 이동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이 기타의 소리는 곧 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